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고용과 복지 서비스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병원. 지적 장애가 있는 이윤도 씨는 병원을 찾는 이들의 무인 접수와 수납을 돕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를 가진 장태균 씨는 채혈실에서 검체 운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만 경증과 중증을 합쳐 모두 37명. 병원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았는데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전 직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11개 보조 직무를 찾아냈습니다. 주방 설거지. 지금 하는 일이 쉽고 편리하고 저에 대한 일이 알맞아가지고 계속 다니고 싶어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장을 찾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직무 발굴에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로 인한 업무 불편이 없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약 23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과 똑같이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 중인 발달 장애인들과 자전거를 함께 타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응원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취미와 건강 증진 활동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전체 발달 장애인의 10% 수준인 17,000명으로 늘리는 등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지역사회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주간활동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올 하반기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고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거점병원도 권역별로 6개소가 추가로 지정됩니다. 한편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KTV 홍진우입니다.